스님, 눈물이 확 돋거든요.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들, 스님들에 대해서, 내 신도들 붙들고, 내 신도들 어디 다른 절에 가면 시기하고, 중상 노력하고, 옆에 있는 스님 하나 붙들어서, 법문 좀 하려고, 신도들, 우리 신도들 빼앗겨 못하고, 요건 텃밭 관리, 텃밭. 내 텃밭은 누가 못 오잖아요. 내 텃밭은 내가 키워서 주기 전에 옆에 사람들이 안 뜯어먹어요. 내만 가지고 있어. 농장은 여러 가지 심어. 저희도 스님 하기 전에 뒤에 저녁에 삼겹살 좀다 실어. 스님 삼겹살 좀 상추 좀 깻잎 좀 실어줘. 깻잎은 현지 조달한다. 이래가 시골 가다 보면 그냥 깨도 죽기 길가 가서 깻잎 몇개 뽑으면 돼. 고추 몇개 뜯으면 돼. 이건 텃밭에 심는 것이 아니고 농장에 심어놓은 거다. 바로 농장은 여러 가지. 바로 스님은 제자를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막 해준 것이 그저 여러 가지. 참깨, 들깨, 고추, 마늘, 옥수수, 수수, 콩, 팥, 보리 막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6천명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콩이 모여서 있는 건 지금 콩이라고 그러고, 팥이 있는 건 팥이라고 그러고, 참깨가 있는 건 참깨라고 그럽니다. 일본 큰 스님 문도이라면, 일본 문도인데, 지금 뭐 일본 문도, 주왕에 뭐 스님들 제자들 10명, 5명 좀 나랑 봐서 스님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게 많습니다. 오늘 큰 스님 100주년 탄생이었고 돌아가신 18주입니다. 한 군데 한번 쫙 모여서 최소한 또 중들만 모여도 한반 이상 죽었다 해도 1,000명 이상 모여야 되죠. 나름대로 다 합니다. 여기저기 모여서. 이건 하나가 아니잖아요. 일체가 아니잖아요. 왜? 이쪽 팀이 이쪽 팀끼리 모이고 저쪽 팀끼리 저쪽 팀끼리 모여요. 이건 스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스님이 그래서 가시기 전에 바로 가신 날 저에게 이야기했기에 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못안 가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때 문도현 회장이 경경 스님이었는데 아우 스님 돌아가신지 모르고 저 버티고 계시는데 창경 일공사로 모시고 가야 되는지 세금적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스님 돌아가신다고 좀 모시고 가라고 남부 이야기하라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스님이 앉아서 있는데 바짝 말리셔서 참선하고 계셔. 어제 왔다 갔다 했나? 네. 스님 왜? 뭐 하고 계십니까? 5, 6, 7, 8 하고 있다. 스님, 7, 6, 5, 4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5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더니. 그럼 5로 하란다. 그래서 제가, 스님, 이건 뭐냐? 스님은 6, 7, 8 계속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얘기고, 회향 준비하십시오 하는 게 8, 7, 6, 5 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스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그럼 중간으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유언을 청했습니다. 스님, 스님 행적을 더 할까요? 뺄까요? 곱하든가 나눠라. 스님, 기역이론 할까요? 아야오야 할까요? ABC로 해라. 스님, 쌓을까요? 펼까요? 아, 수직으로 할까요? 수평으로 할까요? 이렇게 펴라. 그때 스님이 있으니까 밖에 가서 누구끼리 보내라. 그때 여기 이존령 있어요. 보내서 세금적으로 가자. 왜? 제가 유언권이 다 됐고 이게 성문답입니다. 스님의 행적 쌓았던 일을 제가 더 보탤까요? 조금 덜까요? 하니까 곱하거라. 곱하기는 X잖아요.
하나도 자기 행적을 없애든가, 나눠라. 뭐 4등분 해, 5등분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나누기가 뭐예요? 선을 하나 주고 분별이 있습니다. 선과 도의 분별을 얘기합니다. 선도 하나를 뭉치자고 선은 선이고 도는 도로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나누라 곱하기도 아니고. 기업예언 할까요? 아야오에 할까요? 한국에서 제가 선으로 할까요? 도로 할까요? 하니까 ABC 해라. 국제적으로 놀아라. 수직으로 할까요? 지금까지 스님의 위주로 우에서 있을까요? 할까요? 수평으로 해라. 4분의 종은 똑같이 대하라. 그래서 스님 돌아가시고 제가 미국 가서 지금까지 17년을 살고 있습니다. 18쪽인데 현충일 날이네요. 돌아가시던 해는 양력으로 6.25 날 가셨습니다. 곧 가셔도 생일, 한생일이 같으면서도 그 양력으로도 꼭 말이 있는 날입니다. 6.25이라면 스님을 가신 날 아닙니까? 그때 양력이에요. 6월 24일을 가시려고 오는데 다 정신하라고 다 모였는데 저기 여기 있는 법준 스님 상자들하고 4시 갔습니다. 저희도 긴급히 호출을 받고 스님한테 제가 귀에도 대고 했습니다. 스님 이틀만 참았다 가십시오. 그럼 생일날하고 마신 날이 같은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언제 가십니까? 한 시간 내에 가신다고. 제가 스님한테 또 그래요. 스님 현대의학 쪽은 한 시간 내에 가신답니다. 스님은 세계의 법왕이잖아요. 가시면 우리한테 뭘 보여줍니까? 박사학위 100명 100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님은 좋았는데 자식들 기가 죽어서 이야기는 못합니다. 아, 저도 박사학위 4개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이야기는 못해. 왜? 스님 100몇 개니까. 이거한테 우리한테 보내줄 것이 아니라 뭔가 보여주고 가십시오, 법을. 현대의학적도 한 시간 내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이틀만 참았다 가시면 생일날이 제삿날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스님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 하시면 좀 환속하고 죽어 안 하겠습니다. 옆에 의사들도 그래고 저희 형님들도 그래요. 아이고 아우 알았네 스님 알았어요. 그렇게 답답하고 섭섭하니까 아니 그럼 뭐하러 부처님이십니까? 육신은 버리고 육신을 닮는 영혼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헌옷을 버리고 새 옷 갈아입으러 가신다고 되면 영혼은 들을 거 아닙니까? 스님 봐그러니까 이틀 후에 4시에 제가 오겠습니다. 그 안에 가시면 나도 중지도 안 하고 마지막 하직 인사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법준 스님 뭐 옆에서 저라고 가자. 저라고 왔습니다. 모험이었죠. 오기였죠. 새벽에 한, 그 이튿날 아침 한 7시, 8시 때 전화 와서 여기 이존영 담화법사가 스님, 깜짝 놀라서 돌아가신 거예요. 스님 가셨냐? 아유, 스님 눈을 떴어요. 말은 못하시고 눈을 떠서 와 보시는, 나는 사실 내일 모레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못 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해도 눈을 떴다가 만다고 하고 이러니까 모였던 종손하고 모였던 우리 스님들 다 가버리고 의사도 다 가고 다 가버리고 이틀 지나고 40대 제가 약속하려고 할게요. 10시 반 정도 가려고 도착하려고 했는데 오늘처럼 길이 많이 막혀서 문 앞에 가니까 이사관 나와 있습니다. 이사관. 아니 이사관 때 저게 피석 마지막 피석 남북한 이게 뭐지? 그 비무장 뒤에 세우는 날 거기 가셨고 그 여기서 나만 나왔고 스님 못하네 스님 빨리 가고 싶어 들어가 보니까 11시 20분 30분 되던 스님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배하고 탁을 펴놓고 왔습니다. 스님 평생 내가 어떤 짓으로 중지를 할 것이고 다음 생 또 눈에서 진나으로 태어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스님은 그걸 저희한테 보여주셔. 법 정신이 하나도 없으셔도 제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셔도 이틀 참으셨다가 오신 날, 태어나신 날, 가신 날이 됐잖아요. 우리